가시는 거죠? 네. 네. 아, 어떤 채널이에요? 아, 저희 먹방인데요. 출국방이에요. 아, 가볼게요. 어디 들어가면 돼요? 아, 진짜요? 먹방 이지 쳐주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핫도그랑요, 튀김 우동 주세요. 핫도그하고 새우 튀김 우동이요? 네네. 오늘은 제가 모처럼 쉬는 날이에요. 보름 만에 쉬는 건데 엄청 푸짐하다. 그래서 오늘 한 11시까지 푹 자고 오늘 휴일을 만끽해야 돼요. 여기 원래 그늘막 텐트도 설치할 수 있는 데예요. 그래서 텐트까지 가져올까 하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럼 오늘 추울까봐 파카도 챙겨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맛있겠다. 아, 뜨거워. 어, 흘릴 것 같아. 제가 너무 잘 흘리는 편이라 앞치마를 항상 해야 되는데. 제가 부천 사는데 여기 인천대공원이 가까워서 자주 오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올 때마다 색다르고, 그리고 군데군데 이제 편의점이랑 음식점 파는 데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가 엄청 넓어요. 구석구석 막 사진 찍기 좋은 곳, 경치 좋은 곳이 진짜 많아요. 단풍도 벌써 다 떨어져가지고 가을에는 특히 어디 좋은데 가려면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계획 짜고 이렇게 문기적거리다가 금방 추워지고. 아,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너무 좋다.
부천이나 인천 사시는 분들은 여기 꼭 와보세요. 진짜 나들이나 음식 같은 거 싸갖고 와서 그늘 막 텐트 펴서 먹기도 좋고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진짜 좋고 데이트하기에도 좋아요. 족발은 진짜 시장 족발이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마늘을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저는 동물도 진짜 좋아하지만 애기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는 애기를 너무 좋아해서 일찍 결혼해가지고 딸 셋 아들 둘 아니면 딸 둘 아들 둘 무조건 네 명 아니면 다섯 명을 낳겠다 약간 그랬었는데 확실히 현실은 내 마음 같지가 않네요.